자, 마민캄으로서는 초반에 좀 기선제압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2세트 마민캄의 초구. 자파타 선수와 거의 흡사한 예. 그런 해법을 구사했는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빨간 공이 좀더 코너 쪽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비껴치기. 아, 투에서 길어지면 곤란하죠. 하단지구 끌어서 비껴치기 하는 그 위험은 네. 바로 이거예요. 투에서 너무 길어질 수 있다. 선수들이 지금 이 비껴치기가 자꾸 짧게 빠지니까 그 대응을 하단으로 길게 스핀 볼송으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여기서 또 예. 위험은 있는 거죠. 한점 치고 들어오기엔 좀 아까운 초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을 먼저 맞추는 쪽으로 가죠. 더블 쿠션. 장장 단입니다. 아, 지금은 걸었어요. 2점짜리를 시도했는데, 지금 투 쿠션으로 맞은 거죠. 예. 지금 걸었을 때도 맞을 수 있는 길이 뭐 위쪽, 아래쪽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감한 시도를 해봤는데, 예. 지금 이 정도면 사파타 선수 공을 먼저 맞춰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걸렸고, 여기서 자. 역회전이에요. 한번 조금 모범을 걸어봤어요. 당점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줬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예. 더블 쿠션이죠? 아우, 좋습니다. 마민캄 득점. 두꺼우면 바로 키스나는 공이었는데, 얇은 두께, 그리고 적절한 스피드, 약간의 오른쪽 당점. 모든 조합이 맞아떨어졌어요. 예. 흰 공의 오른쪽 왼쪽 길이 있는데 결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도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득점. 포지션 플레이에 충실한 그런 스트로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잘 쓰는 건 아니에요. 예. 포지션 플레이의 핵심은 이목적구의 두께가 어디에 맞아주느냐. 아.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좀 길어 보이는 위치로 떨어졌죠. 살짝 지나갔습니다. 이번 이닝 2점을 가져온 마민캄. 점수 3대0. 내공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의도한 된 것인데 너무 얇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예. 코너에서 원투 쿠션이 동시에 맞으면서 너무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께를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얇게 맞은 거죠. 완전히 뭐 오른쪽 눈에 예. 지금 초점을 맞추죠. 비껴칩니다. 사파타. 사파타 2세트 첫 득점. 네, 사파타 선수의 정밀한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치는 그 임팩트 순간에는 이제 그 시선이 내 큐볼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파타 선수가. 아. 보통은 좀 목적구를 바라보면서 샷을 하는데, 예. 자, 뒤돌리기 아, 성공입니다. 정확하네요. 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듯한 예. 그런 이제 컴퓨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된 거죠. 네, 점점 그 정밀한 그런 샷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확실한 자신의 그 어떤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몰입을 참 잘합니다. 예. 이번에도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죠. 이게 어려운 코스인데 참 아, 읽어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BBA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쿠드롱 다음으로 쳐줄 수 있는 선수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밀한 어떤 그 기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경험치까지 이제 가미된다면 예. 사파타 선수 뭐 앞날이 정말 밝은 선수예요. 옆 돌리기. 조금 깊이 가는 거 아닌가요? 어우, 네. 들어가는군요. 연속 4득점. 2세트 역전에 성공하는 사파타. 확실히 그 4세트 경기나 5세트 11점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 4세트 이후에 승부치기 하는 것보다 5세트 경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배치죠. 자, 뒤돌려치기. 아, 그 타이밍을 네. 정확하게 읽어내네요. 빨간 공이 빠르게 빠지면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뒤돌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가 마지막 열쇠거든요. 그렇죠. 두께 설정해 놓고 속도가 느리면 이 궤적으로 갈 수가 없죠. 예. 네, 아주 사파타 선수 그 특유의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한 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연속 5득점, 이번 이닝, 사파타. 지금도 빨간 공 오른쪽 노리고 있죠? 비껴치기. 자, 잘 아, 치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선수하고 같이 경기를 한다, 승부를 놓고, 네. 경기를 한다는 건참 답답하게 만드죠, 상대 그렇습니다. 선수를. 빈틈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 이번 세트도 착실하게 도망가기 시작하는 다비드 사파타. 6대 3. 야, 이런 거 확실하게 포크숏으로 설계하죠. 예. 3보다 포크숏으로 설계하는 게 키스 아, 빼내는 게더 쉽거든요. 그렇죠. 연속 7득점 하이런. 저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어졌어요, 지금. 가장 쉬운 해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옆돌리기죠, 이번엔. 근데 예. 이번에도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정확하게 맞춰내면 뭐 길은 충분하죠. 정교하게 네. 성공시킵니다. 컴퓨터에서 하시죠. 약간의 강약을 또 써서 완성을 해내는 모습이죠. 예. 연속 8점. 스페인도 이렇게 당구가 이렇게 3쿠션 캐롬 당구가 발전한 게 스페인의 그 1930년대 세계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산체스 선수라는 그 위대한 선수가 예. 또 이렇게 스페인 당구를 그래도 명맥을 유지시킨 거죠. 예. 이제는 사파타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훌륭한 귀감이 되고 그 있고요. 워낙 많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포스트 산체스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 예. 그런 대목입니다. 아, 자, 맞추고 나서 뭐. 또 뒤돌리기로 그대로 포지션이 연결됐는데 네. 분위기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 공까지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배치거든요. 정말 뭐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연속 10득점의 사파타. 가까이 있는 공 오른쪽으로 엎드릴 리가 없다면 멀리 있는 공 쳐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예. 이 상황을 뭐 지켜보고 있어야죠. 자, 마민캄에게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흰공 오른쪽으로 충분히 5 쿠션 라인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또 공이 세 개가 가운데 쪽으로 몰리면서 또다시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길대로 가고 있어요. 연속 11점. 자. 뱅크샷 하나도 없이 전부 그냥 그러네요. 빠르게 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두께와 당점의 조합 예. 거의 다 그런 해법으로 아. 지금 이 하이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정말 뭐 기본기도 그렇고 정확한 판단력. 이 세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럭키까지 들어가면 이건 네. 어떡합니까? 마민캄 선수. 연속 12득점입니다. 그런데 저 표정 보십시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제 빨간 공의 그 움직임이 좀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더 두껍게 맞췄어야지 키스가 빠집니다. 예. 자파타 본인은 이제 뭐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운이 따랐습니다. 미안하기도 예. 하겠죠. 자, 여기서 타임아웃. 사파타 선수는 참그 당구 선수로서 운이 좋은 선수예요. 예. 왜냐면 그집 바로 앞에 그 터키의, 튀르키예로 지금 국명이 아, 바뀌었죠. 맞아요. 그 스페인의 무르시아 지방에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당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구 교육하는 그런 훈련장이 있거든요. 예. 집이 바로 그 앞이에요. 아, 환경 자체가 뭐 네. 상당히 또 도움이 됐군요. 다른 그 선수들은 막먼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예. 선수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돌리기로 또 길게 빠질 틈은 이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빠질 때뭐 이렇게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그만 함정 이런 것. 자, 연속 12점으로. 자리에 돌아가면서 늘또 하던 그 그렇습니다. 자기 또 루틴이 있죠. 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함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12대 3. 에너지가 좀쭉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마민캄 선수 대응을 봐야죠. 자, 타임아웃. 빨간 공과 쿠션과의 그 거리가 좀 제법 있다면 원백은 넣어치기도 해볼 만한데 지금 너무 좁아요. 네. 자, 거리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럼 흰공 왼쪽을 쳐서 이제 뒤돌리기인데 3보단 5인데 두껍게 밀어놓으면 짧아질 것 같고 얇으면 키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노렸어요, 대신. 네. 자.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감 자체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공도 좀 어려웠죠. 공타로 물러나는 마민캄. 투 쿠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뱅크샷도 있지만 지금 빨간 공 오른쪽 면을 맞추는 당점으로 봐서는 끌어서 공략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앞돌리기 공략하는 사파타. 13대 3입니다. 참 이런 공격은
상대 선수를 질리게 합니다. 아, 예. 기본기가 뭔지를 보여주는 네. 사파타 선수입니다. 지금 거의 뭐 세트 포인트까지 일단은 뭐 가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번엔 뒤돌리기. 아,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공은 안 놓칠 거라고 봤는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예, 워낙에 좋은 공이었거든요. 네. 자, 기회를 놓치는 사파타. 그 오른쪽의 회전량을 약간 더 줄여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짧아지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이제 4이닝 마민캄. 뒤돌려치기. 아, 아, 마민캄 빠졌습니다. 선수가 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사파타 선수의 2이닝의 그 12점, 그 어마어마한 하이런을 지켜보면서 조금 좀 흐트러졌습니다. 예. 약간은 기가 눌려있는 마민캄. 네. 이번엔 좀 끌어서 예. 각도를 만드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걸 끌지 않고 예. 정교한 당점으로 갔어요. 사파타 선수, 뭐, 지금 경기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감이라면은 또 계속 행진을 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짙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당점을 읽어내거든요. 예. 감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살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2세트 사파타의 세트 포인트.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이상대 선수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또 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뒤돌리기. 코너를 정교함의 거쳐서 극치를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빨간 공에 네. 도착했습니다. 15대 3으로 사파타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아, 압도적인 세트였어요. 당구의 정석 플레이가 뭐다라는 걸 보여준 세트였어요. 그러니까는 예. 빠른 속도는 거의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순간순간 완벽하게 맞춰내는 그 사파타 선수의 아주 고차원적인 플레이를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15대 5, 2세트 15대 3,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사파타가 8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